안녕하세요. 어른유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부케를 받아버렸어요. 부케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부케도 예쁘게 말려서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받은 부케와 장식할 때 필요한 친구의 청첩장 그리고 노끈이 필요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유리돔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처럼 이런 액자를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부케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식품들은 나중에 또 장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끈도 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케를 푸셨으면 꽃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너무 낡은 꽃잎이 있거나 하면 얘는 떼주세요. 자, 이제 꽃을 말려볼 건데요. 꽃은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뒤집어서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한 곳이 아닌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걸이나 노끈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끈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꽉 묶어서 매달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노끈에 테이프를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뒤집어 말리셔도 됩니다. 얘가 마르면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바짝 마를 때까지 충분히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말려온 꽃들입니다. 되게 이쁘게 잘 마른 것 같아요. 이 풀도 말려왔는데요. 중간중간 장식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꽃들은 이제 테이프와 끈에서 다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과 테이프를 다 제거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야심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액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보통 액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열면 한쪽에는 청첩장을 넣을 수 있고 한쪽에는 깊이가 약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깊숙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액자에 이렇게 꽃을 올려보시면 밑에 줄기가 굉장히 좀 길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샘플로 올려서 잘라주실 건데요. 만들고 싶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두시거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를 체크해서 꽃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꽃들도 길이를 맞추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일단 만들어 주셨으면 들어있던 빵끈이나 이런 꽃끈을 활용해서 한번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하고 나면 작업하기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고 나서 보면 이쪽 부분이 조금 비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꽃을 활용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또 조금씩 채워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되었으면 통에 넣어서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길이가 이렇게 긴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길이를 한번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부케에 묶여있던 이 끈인데요. 이 끈을 이제 예쁘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돌돌돌돌 감아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았으면 원래 부케에 장식되어 있던 이 펜던트를 꽂아주신 다음에 끈을 잘라주신 다음에 마감을 해볼 건데요. 글루건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안으로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할 때 쓰는 시침핀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묶으면서 모양이 좀 틀어졌을 거예요. 빈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꽃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짜잔! 남편의 부토니아도 이렇게 말려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우수수수수 떨어진 이 꽃잎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잎들도 예쁜 것들만 골라서 여기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이죠? 이 와이어 전구를 활용해서 꽃에다가 한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의 위치를 잘 보시고 좀 군데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으시면서 전구의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자의 뒷면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끈은 얇아서 뒤쪽으로 나와도 문제 없으니까요. 잘 좀 보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첩장은 이쪽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부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두두두둔! 이쪽에는 청첩장을 넣었고요. 오른쪽에는 예쁜 부케와 남편의 부토니아까지 넣어주었습니다. 부케를 말려서 돌려주면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부케 액자를 받는 제 친구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불을 켜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예쁘죠? 무드등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부케를 받을 일이 있거나 이렇게 꽃을 선물 받으신다면 한번 이렇게 말려서 장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